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아니 전 세계 애터미 회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7년 새해도 힘차게 약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진행 시 제품은 필요한 만큼만 사서 진행하라 하셨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소비에 필요한 만큼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품이 사업상 더 필요하신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갈등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소비한 제품도 필요하지만은 고객에게 들고 가서 샘플로 보여줘야 될 제품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즉시 전달을 해야 될 그런 제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제품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제품 사기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필요한 물건만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쭉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제품 써보고 좋으면은 내한테 주문해, 싸고 좋아, 괜찮아, 써봐,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차에 그냥 우리 품목별로 5개, 10개씩 다 좀 싣고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그때그때 현장에서 막 팔고 전달하고 하겠다. 그리고 주문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좀 한꺼번에 하겠다. 나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카드로 긁어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음 달 카드를 막아야 되는 그런 경우. 이 물건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카드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 급급해야 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은 절대로 물건을 한꺼번에 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맞도록 사업을 전개를 시키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는 정답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몇백만 원어치 샀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파트너에게도 몇백만 원어치씩 사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나는 하나씩 사서 하나씩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제 사정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 있게 물건을 샀다고 그래서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도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꼭 돈을 가지고 하면은 잘 되고 재고를 많이 가지고 편하게 하면은 꼭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또 샘플을 쫙 뿌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는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이 너무 힘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뛰느냐 하는 거예요. 재고 좀
충분하게 갖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자주 주문하는 그 불편 이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더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뛰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재고 확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애터미 안에서 또 금방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잠깐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편한 거 조금만 더 감수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수당에 사용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 교육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 교육 때 했던 영상을 보심으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아직도 센타피를 보려는 욕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에요. 그리고 센타는요, 센타피가 욕심나가지고 이렇게 센타를 분리해서 나갔던 팀치고 별로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정말 뭐 센타가 커져가지고 뭐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두 개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나눠지는 경우는 같이 이렇게 잘 되고 하는데 이런 경우죠. 자, 센터장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센터 내놓고 몇 달씩 막 1년, 2년씩 센터비 적자 나가면서 쫙 키웠어. 그런데 이쪽 한쪽 라인이 잘 커지고 이쪽 센터장님 소실적은 좀 적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센터비가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쓰고도 200만 원은 남겠네? 그런데 내한테서 올라오는 것이 이게 상당히 많네. 그러니까 요거를 독립을 해가지고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가지고 센터를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센터는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여기는 리더가 없어가지고 헤매게 되고 그러면서 두 개가 다 꼴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야. 센터피는 결코 돈이 안 돼요. 자, 센터피는 제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센터장 마음대로 써야 돼요. 적자가 나더라도 센터장이 혼자 적자 나고. 기준이에요, 이게. 이익이 나더라도 센터장이 혼자 홀라당 다 가져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이 파트너들이 우리 센터장님 너무 어려우니까 적자 나는 거 나도 좀 같이 도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좋죠. 그거는 괜찮아요. 또 이 센터장님이 아 내가 센터피가 좀 남는데 우리 센터 움직일 때 버스비도 좀 대고 간식도 좀 대고 아 남으니까 내가 좀 열심히 그 돈 가지고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불이웃도 도와야 되겠다. 그거는 이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누구 책임? 센터장 책임. 이익이 나더라도 센터장. 아시겠죠? 요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응용 부분인 거예요. 응용할 수 있어요. 또 같이 돕다가 어떤 분이 적자가 나더라도 센터장이 혼자 다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빠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같이 도와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절대 돈 된다고 생각하고 센터피로 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요. 센터장이 홀라당 다 먹고 있어 봐요. 센터 깨져요. 센터피 얼마 나온다는 거 센터에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알죠. 예.
그런데 센터장이 그거 다 홀라당 다 먹고 있으면요, 그 사업이 깨져버려요. 왜? 아니 우리 센터장이 센터피가 이만큼 나오면 뭣도 좀 해주고 뭣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센터장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요 다 깨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지면 이제 센터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센터피는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특히나 센터 하면은 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투자를 시켜,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인데 투자를 시켜, 그래가지고 했던 센터 치고 내가 제대로 되는 센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요게 센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딱 끊고 지가 나가서 차려, 데리고 나가서 그러다가 여기하고 싸우고 난리치고요 결국은 일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수당만 돈이 되지 센터피는 절대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센터피를 목적으로 해서 센터를 나누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더 좋은 라인으로 간다며 떠난 파트너가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속상한 일이죠. 이 부분도 오토세일즈 마스터 교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속상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같이 영상 보시죠. 아, 좋은 스폰서 있을 수 있죠. 좀 잘 후원해 주는 그런 라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입에서는 좋은 그룹이니 좋은 라인이니 하는 얘기가 입 밖에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죠. 네. 자, 이쪽 라인이 좋은, 정말 좋은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잘 돼. 자, 여기는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스폰서, 마음씨가 좀 나쁜 스폰서가 있어갖고 잘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이 사람 돈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양쪽으로 잘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서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더 잘 되고 더 안 되는 라인이 분명히 생겨 안 생겨요? 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라인 사람들이 이리 다 오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야 좋은 라인에 가야 성공한다더라, 좋은 스폰서 만나야 성공한다더라, 옮겨다니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좋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이리 가. 그럼 이 사람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여기 또 라인이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잘 안 커진 라인이 있어. 또 어디로 가요? 좋은 라인으로 가. 요거는요 집안 전체가 망조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입에서 좋은 라인, 좋은 그룹 얘기가 나오면은 안 돼요. 왜? 여러분들 로얄 마스터 되고 성공자 되실 거죠? 네. 예. 그럼 여러분 성공자가 됐을 때 분명히 한쪽 라인은 더 잘 되고 한쪽 라인은 더 안 되는 소실적이 생겨 안 생겨요? 네. 여러분 산하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더 좋은 라인으로 와가지고 여기 좋은 스폰서가 있어서 요리 옮겨 와가지고 성공을 했어. 다행히 둘이 쫙 맞아가지고 똑같이 가면서 평생 균형을 잘 유지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둘은 균형을 잘 이루어. 둘은 기가 막히게 됐어. 기적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세요. 이 라인 중에서 한 라인은 잘 되고 한 라인은 더 안 되는 라인이 생겨야 안 돼요. 둘이 전체 그룹으로 봤을 때는 균형이 기가 막히게 맞더라도 요 안에서는 크고 적은 것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다 좋은 그룹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갔어.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안 돼. 그럼 꾸역꾸역 붙어가지고 있을까요? 떠날까요? 떠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봐. 이야, 올라갔다가도 미끄러지니까 개털이네. 그러면서 여기서, 자, 또 여기도 이렇게 이제 한쪽은 엄청 커졌는데 여기는 또 적어. 그럼 이쪽 사람들이 요리 다 가. 요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이너리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컴퓨터에서 막을 수가 있느냐? 못 막아요. 그걸 막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2진 매트릭스, 3진 매트릭스 딱 채워나가자. 좋다, 좋다, 좋다. 어?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해가지고 쫙 채워나가자. 그래서 다 같이 벌자고 했는데 아무도 돈 되는 사람 없어가지고요. 이거는요, 몇 달이면 다 끝나요. 지금까지 속 달도 간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 마케팅이 되겠죠. 한 줄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두 줄 어려우니까 한 줄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한 줄로 해볼까요? 한 줄 마케팅은 어떻게 가냐면요, 그냥 여기 코드만 꽂으면요 전 세계가 한 줄이니까 무조건 내 밑으로 와. 또 밑으로 와, 밑으로 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계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것도 이렇게 받고 몇 단계를 이렇게 받기로 해놨어. 자, 문제가 하나 생겨. 코드 꼽았어. 다 열심히 리크루팅해서 이 위에 수많은 스폰서가 리크루팅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내 밑으로 오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요거 합시다. 그런데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요 수많은 리더가 아무도 리크루팅을 안 해. 왜? 가만히 있어도 내 밑으로 어느 놈인가 해서 내 밑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하고 다 나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라인이 내려가다 서요, 계속하여? 서버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한 줄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돈을 벌고 부를 누리자 해가지고 막 했는데 전 세계 사람이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통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바이너리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것도 N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켜 놓은 애터미 마케팅. 진입비 유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유지되는 대중명품 전략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매출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케팅 플랜 자체는 매출을 유도할 만한 힘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은 제품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통하고 순수하게 경쟁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더 좋은 라인 찾을래요? 아니면은 더 좋은 라인이 설령 있더라도 입을 꼭 다물래요? 우리는 절대로 더 좋은 라인, 더 나쁜 라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 좋은 라인만 여기 저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참석해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폰서가 돼서 부지런히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참석만 시키면은 여러분들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도 이만큼
잘 갖춰진 성공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라인 뭐 이런 거 좋은 스폰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입부터 꼬매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 입도 꿰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끼리만 아는. 몽상 박한길의 증문 즉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힘차게 뛰시고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성과를 안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